죄송합니다. 이 시대에 참 권리당원 정청래입니다. 예, 인사드리겠습니다. 제가 드디어 더불어민주당 정식 권리당원이 됐습니다. 국회의원도 아니고 지역위원장도 아닌 순수 권리당원입니다. 국회의원 아니고 나서 제일 가기 싫은 장소가 국회입니다. 그래서 5월 30일 임기 마치고 처음으로 이 건물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. 굉장히 낯설군요. 네, 오늘 뒷자리에서 한 시간 정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권을 교체할 것 같다 하는 희망을 저는 뒤에서 보았습니다. 민주주의는 소수 독점에서 분점으로, 중앙에서 지방으로, 위에서 아래로, 소수에서 다수로, 그리고 당의 권한은 당 대표에서 당원으로 내려가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드디어 민주주의를 이제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.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. 정당을 강화해야 된다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 정당을 어떻게, how to 강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여러분,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듯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은 또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. 다음번 당대표 컷오프는 권리당원도 참여할 수 있는 당원 개정을 두 분 중에 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하면서 저희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